지금 어차피 톡방이니까 지금 말하는 게 나을까? 나중에 먹방 했을 때보다? 일단은, 제가 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침묵에 관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좀 적고 있어요. 왜 제가 콕콕 찝어가지고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말 콕콕 찝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몇개 있었어요. 그럼 대표적이었던 게 제가 이어지는 얘기를 할때그전 상황을 몰랐을 때, 몰랐었을 경우에, 안 들어가시네, 저님. 쫓아내야 될것 같은데, 저님. 다시. 이어진 얘기를 할 때는 그전 상황을 꼭 설명을 해달라. 응? 지금 방금 제가 한게 아니라요. 여기서 기능이 있어요. 모르셨구나. 이거 있어요, 기능. 전자트름녀라고 있어요. 자,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자, 이어진 얘기할 때는 그전 상황을 좀 설명을 해달라. 왜냐면은 자기가 들어왔을 때그전 상황을 몰라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여기서 재밌게 이렇게 놀고 있어가지고 질문을 못했대요. 그래서 끼어들 수가 없었다.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들 집중. 그래서 아, 이건 내가 고쳐야 할 점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그전 얘기를 할 때는 꼭그 전에 대한 이어지는 얘기를 할 때는 그전 상황을 설명을 한다. 그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님들이 좀 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들, 제가 부탁할 것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팬분들의 대답이 저 봤을 때 솔직히 80%, 90%는 너무 잘 대답을 해주세요. 솔직히. 전자트림요, 나서 씨. 전자트림요. 아이씨, 집중하는 그런데, 이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그 어떤 분이 그랬었대요. 이렇게 채팅을 계속 보고 계셨었는데 자기는 채팅 원래 안 치시는 분이어서 계속 보고 계시는 분이셨대요. 근데 어느 날 흰밥이 안 좋다, 몸에 좋다 그랬었나? 하여튼 그런 말을 살짝 하셨었었나 봐요. 들어오셔가지고 처음 들어오셨던 분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팬닉을 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좀 무안을 주셨나 봐요. 아유, 그게 뭐, 어? 건강할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고, 그걸 뭘 그런 걸로 따지고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무안을 주셨었대요. 가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보이긴 하셨었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좀 무안하셨겠다. 더군다나 이제 팬닉을 달고 이제 그렇게 무안을 주셨으면은 그 팬닉은 어쨌든 나, 얘게 포함되는 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침묵이 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였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또 저는 솔직히 김치를 잘안 먹잖아요. 그죠? 김치를 안 먹는데 님들은 다 알잖아요. 항상 도신 님들은. 기억나시는 분도 있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왜 김치를 안 먹어요? 김치, 왜, 거긴, 라면은 김치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대답을 한 90%는 당연히, 해님은 김치를 안 좋아하세요.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렇게 해 주시는 많은데, 어떠한 가끔씩 까칠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김치를 뭐안 먹을 수도 있지. 어? 그것도 먹으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제 무안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주 보였대요. 팬들이 공격적인 저의 실드를 쳐주신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좀 어그로라는 게 많고 우리 방은 클린 방이라고도 좀 지켜드리고 싶고 저를 지켜주고 싶은 사람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한 실드죠.
과한 실드지.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저기서는 정말 나쁜 말이라기보다는 질문, 이런 질문조차도 못해? 라는 게좀 인식이 됐대요. 인식이 돼서 여기로 왔다가 그런 걸로 많이 상처를 받고 하신 분들이 꽤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별몇명안 되실 줄 알았더니 저한테 꽤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막 저는 그렇게 가서 그렇게 질문을 정말 몰라서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이 비꼬아서 말을 해서 좀 기분 나빠서 그 다음부터는 아프리카 안 갔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막 그런 경우 또 있잖아요. 뭐 치맥인데 저는 치킨이랑 콜라를 먹고 있는데 치킨은 맥주죠.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도 아니 콜라를 마실 수도 있지. 이런 대답들. 이런 대답들이 그게 특히나 이제 팬닉을 달고 트럼요. 그만. 뭐 그래서 과한 실드는 오히려 저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팬닉 을 다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제 대답은 우리 토스하고, 응? 우리 매니저님들에게 토스하고, 우리 팬닉을 다르셨던, 팬닉을 안 다르셨던 그런 분들, 저기 그냥 일반 팬분들은 너무 질문에 대답을 열심히 해주지 말라. 열심히 해주지 말라. 그러니까 어머? 해드리는 거는 이제 제 프로필 정도, 네, 제 프로필 정도나 음식 가격이나 뭐 어디서 샀다라거나 이런 정보 있잖아요. 정보나 이런 것만 조금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그런 거는 확실히 저도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증거를 하나 해가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방 흐리러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우리 팬들이 대답해주고 괜히 욕먹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저 지금 하나 캐치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분한테 쪽지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파워실드는 노노 맞죠? 파워실드는 노노인 거지. 그러니까 어그로에 대한 질문은 반응을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딱 봐도 우리 팬들이 욱할 만한 질문 있잖아요. 욱할 만한 질문. 무슨 저런 질문을 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대답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싸움이 되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대답을 원하고 분명히 질문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 그러면은, 알겠어요. 조용히 보고 있을게요. 찌그러져 있을게요. 이러면은, 우리 팬 욕먹는 거예요. 우리 팬 욕먹는 거야, 진짜로. 여기는 이런 말도 못하는구나.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반응을 어그로 질문에 대한 반응은 아예 하지 말 것. 쟤 쫓아내세요. 쟤왜 저래? 너왜 그러니? 저 어그로다. 그런 반 분위기를 아예 만들지 말아라. 그냥 그런 애들은 매니저들이 알아서 저기 뭐냐 그 쫓아대고 뭐 입가심이란다. 입 닫게 하고 아니면 강퇴를 시키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전에도 물어봤지만. 그거였어요. 지금 하나를 뭐 캐치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어떤 신뢰되는 질문을 했어. 내가 지금 한 하루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캐치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질문을 해서 안 되는 질문을 했었어. 근데 그거를 말도 안 되게 소문을 어떤 사람한테 듣고 왔대. 그걸 제가 지금 확인한 중이거든요. 만약 그랬으면 그 사람은 고사하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이 지연해서 나한테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어떤 이제 우리 팬들이 아니 신뢰되는 질문인지 알면서 그걸 왜 물어보냐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 방은 착한 말만 해야 돼요 라고 약간 비꼬는 식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그럼 저는 그냥 조용히 있을게. 조용히 다시 보기만 할게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팬이 똘똘 뭉쳐서 얘를 또 묻게 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물타기를 하는 식으로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반응을 하면 안 돼. 반응을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대답을 그렇게 했어.
그러고서는 아유 알았어요 찌그러지니까 조용히 있을게요 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팬들이 실드 쳐줬다고 그게 더 욕먹는 일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억울에 대한 질문은 아예 반응을 하지 말 것.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구분한테 쪽지를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냐 고소하려고 쪽지를 보냈는데 쪽지를 아직 안 읽으셨네.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공지를 쓸 단계는 아니고 다음 주 정도까지 이분이 쪽지를 안 읽으면 저쪽은 하여튼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아 망치면 아, 그 정도로 마음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방송의 결과는 그거였잖아요. 어저께 처음에 힘은 없었지만 마지막은 결국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고 제가 즐겁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게 결론 아니었나요, 어저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성격이 담아두질 못해요. 담아두질 못해요. 어떻게든 말을 해야 돼. 어떻게든 말을 하고 풀어야 돼.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을 꺼낸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신경을 계속 쓰고 막 인상을 쓰고 먹느니 그래 차라리 말하고 터트리고 내 맘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그 방송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한 거는 일부러 얘기한 거 일부러. 내가 좀 숨통 좀 트이고 그냥 방송하고 싶어가지고. 네, 아, 카누님도 들어가시고요. 너무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바른 게 사라지기로. 바른 건 이렇게 사라지는 게 솔직히 몇 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역시 하트와 영은 뭐지? 법적인 책임이야? 법적인 그것도 이제 뭐 나중에 되면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카루님, 들어가세요. 보내지 마요. 아,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가시는 줄 알았지. 아, 그리고 이건 있죠. 지금 매니저님들이나 저나 닉네임을 다볼 수가 없어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마저도 한명 누구 꼬투리 잡고 한명두명 꼬투리 잡으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막어 무슨 전자 사람도 아니고 다 체크할 순 없잖아요. 그런 건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겠지 팬분들도. 그거 이해 못 해주시는 건 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 능력의 밖의 일 아닌가요? 가끔씩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채팅창 멈춰있는데 이거 실화인가요? 어머, 실화였어. 어머, 실화였어. 나내 컴퓨터가 멈춤줄. 아, 그리고 심한 어그로 닉네임 같은 거 강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고 강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사람도 너 전자트림은 응? 진짜 경청. 뭐 그렇고 원래는 이제 몇 가지 더 적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오늘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저한테 톡 오시던 게 무안을 받았던 게 되게 많았다. 그게 제일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침묵은 우리가 웃고 떠드는 지금 웃고 떠들고 노는 게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들도 이렇게 웃고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었어요. 제일 침묵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자기들이 왔었었는데 끼지 못할 만큼 너무 강하게 뭉쳐 있었고 대답 상처받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너무 침묵이 심하다 그런 걸 느꼈었던 거야.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떨고 노는 거는 전혀 침묵이라 느꼈다고 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건한 명도 없었어. 단지 그냥 오셨을 때 팬분들의 그 갑자 그 그것도 몰라라는 식의 그런 가끔씩 그런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대답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가셨던 분들. 근데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 이상은 격하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런 리플도 많이 봤어요. 강한 게 문제인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단체니까. 우리는 팬닉을 달고 있는 단체니까. 왜냐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대답을 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팬닉을 달고 얘기를 하면. 아, 여기는 누가 그렇게 대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아, 니마 왜 그래요? 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묵인을 한다면 아, 얘네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애들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쵸? 그건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답 하나가 솔직히 되게 중요하다는 거. 반겨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같이 노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긴 해요. 근데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립을 달고 저한테 톡을 주시고 그러셨다는 거. 그분들이 의외로 꽤 있으셨다는 거. 하고. 침묵은 그런 침묵만 있을 뿐이지 다른 침묵에 대한 얘기는 없으시더라고, 전혀. 그러니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리플도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 지금 막 저도 톡이나 이렇게 리플을 보면 리플만 봐도 보이잖아요. 그게 10대 1? 뭐 20대 1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소수의 분들도 그게 솔직히 그게 잘한 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걸 보신 님도 있으셨고 내가 듣기에도 만약에 그랬으면 정말 무안했을 것 같고 나 여기 다시 못 오겠구나 그런 거 나도 느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점은 아니니까 어쨌든 고칠 수 있는 점은 고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대답해주는 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대답해줄 수 있는 것만 딱 대답해주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진짜 80% 90% 센스, 90% 이상은 센스 있고 다 착하신 분들이야. 아이고. 근데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규칙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규칙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죠. 규칙이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으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들만의 규칙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하지. 영어? 아, 반일님도 아유, 감사드리고. 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어쨌든, 다음 주 초중에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가지고, 그걸 남겨놓을까 해요. 공지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걸로. 아, 황가리님도 감사드립니다. 여진이님도. 켜코쿠님도. 왜 그렇게 어떤 분이 그러시라고요? 언니는 멘탈이 굉장히 약한 것 같다고. 왜 팬들은 그 BJ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하나하나 반응을 하시면 분명히 유튜브도 보면요. 당연히 팬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어그로가 있어요. 이상한 애들 있어요.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 힘들어. 구분치 않고 모두 다 이렇게 실드를 쳐주시면 안 돼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도 이렇게 그런 애들은 너무나 티나게 그러지만 오히려 유튜브에서는 머리 써가지고 팬인 척하면서 다른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몇 분 나 보고 있다고. 내가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서 보고 있다고. 닉네임 박아가지고 닉네임 바꿔서 다시 쓰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낚이면 안 돼.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팬이라고 말을 해요. 팬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팬이 있어요. 정말 팬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해했던 게 그거더라고요. 이님은 분명히
들어와서 당한 게 있었어. 당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겪었어. 겪었는데 마침 어그로가 무슨 글을 남겼는데 맞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했더니 사람들이 이 어그로랑 똑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놀래가지고 감정 싸움으로 변하는 거야. 감정 싸움으로. 팬과 팬끼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인 건데 이분은 이 사람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대요, 본인도. 근데 이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하필 그때 달아가지고 이분하고 싸잡아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리필 막 달려고 그래서 저한테 막 보내주셨어요. 막 저는 뭐 저를 이렇게 하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달려가지고 저도 감정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잘 하시기도 해야 되고 아 그게 원래부터 아예 처음부터 닮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말하다가 끝나구나 멘탈에 대해서 멘탈이 약하긴 하죠. 멘탈이 약하긴 한데 저도 이제 일이 하나 터지고 두개 터지고 세개 터지고 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반응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계속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말고 마이웨이로 잘 나가라. 근데 저의 스타일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방송해고 방송으로 대놓고 까고 내 얘기 할말 하고 다 정리하고 그거 아니면은 아니시다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저는 훨씬 안 남더라고요. 저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담아두면 더 병이 돼요. 담아두면 병이 돼. 그 대신 계속 봤다가 반응이라 할수 없고 하여튼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이렇게 쳐내고 아니다 싶은 거는 해놓고 이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리플을 다 지우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언급되는 거는 분명히 어그로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삭제하고 왜냐면 그 전까진 삭제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를 누구는 삭제하고 누구는 삭제 안 하고 이런 거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냥 좀 냅뒀거든요. 진짜 심한 욕 아니면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방송에 대고 얘기를 하고 지울 건 지우고 이제 좀 그래야겠어요. 그렇고 맞아. VJ를 따라간다. 팬들은 VJ를 따라간다. 그래서 그게 반응을 제가 반응을 하지 말아야 님들도 반응을 안할 텐데 아직까지 그거는 좀 힘들기도 하고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무시할 거는 좀 무시하고 근데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걸러서 무시해야죠. 그죠? 다 잘 걸러서 무시를 하고 그러면 되겠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BJ 또 VJ라고 했어? BJ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야죠. 천불이 나지만 천불이 날 때는 그냥 무시해요. 먹는 게 답이라니. 아유, 담비님도 감사드리고. 과자? 과자 필터. 어저께 안 먹은 게, 아, 연고과자를 먹다가 요즘에 연고과자를 제대로 못 먹네요. 먹다가 무슨 일 있어가지고 얘기하고. 먹다가 무슨 일 있어서 얘기하고. 어저께 먹었던 과자들 못 먹었던 거. 뭐 어쨌든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떤 님들은 친목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고, 어떤 님들은 친목이 심하다고 하고, 그것도 이제 바라보기에 따라 다르지. 영국까지 보내주신 분한테 미안해 죽겠어. 끝까지 먹은 거못 보여드려가지고. 네, 부르셨으니까. 쇼프레드 오늘 방송에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VJ 햇님 특공대. VJ. 좀 더운 것 같아, 방인데. 너무 더워, 여기. VJ 햇님 특공대. 한 개가 또 감사드립니다. 커피국이요? 아, 귀찮아! 그냥 먹어요. 오늘 몇 시까지? 어머, 한 시네? 어머. 저 내일 쉬거든요. 내일 치과 가거든. 2시간 놀아볼까? 어디 오늘에서 한번, 응? 밤새 보는 건가? 아, 안 울었는데요? 좀 부어 보여? 나 아까 밤몇시 먹었지? 8시 반부터 먹기 시작했죠, 거의. 거봐. 이렇게 오래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다니까. 와, 공과. 멜시아냥. 뽁뽁다시해 보여요? 뽁다시가 뭐지? 바게트님 들어가시고. 아, 피노키오님 두개또 감사드립니다. 안 울었는데요? 요즘 후르치네 안 먹은 지좀 됐어요. 전자트림녀님 계시고. 전자트림녀 너무 웃기다. 전자트림녀. 형제예요? 남매입니다. 저 남자로 아셨어요, 혹시? 형제? 남매인데. 후르츠는 내외하고 있죠. 트름결 합방 중. 이상형은 그냥 아 라라블리님 라라블리님 5개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이님들이 진짜 이빨이게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님들이 진짜 이빨이게 감사해요. 그리고 아마 이제는 제가 또 노력을 해한 번에 안 고쳐드릴 거예요. 분명히 남방공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번에는 분명히 안 고쳐질 거예요. 제가 닉네임을 안 읽고 글씨만 읽는 걸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KJ8105님 50개도 감사드립니다. 81년생이신가? 동갑신가? 8105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님들 안 자고 뭐 해요? 솔직히 님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님은 없으신가요? 님 자주 하시는 말. 님? 저에게 님? 남자친구 말씀하시는 건가? 아닌가요? 아니, 내일 출근들 안 하세요? 괜찮아요? 저한 2시까지 해도 돼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해솔찍기 닉네임, 아, 해솔찍기 닉네임, 아, 닉네임이 오냐고. 그러게, 아직 못 봤어요? 가오넛이라 눈사. 무생물이랑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제가 말버릇이 솔직히. 또뭐 있었는데? 솔직히 또뭐 있었는데? 또뭐 있었었는데? 흥분 아니면 와씨. 아 틀어 말고. 아 백수도 있으시구나. 그러지 않아요? 만기라냐? 아, 이님들 진짜
아, 인인을 진짜 맞네? 인인을 진짜. 기다려봐요. 그 뭐냐? 그 뭐시냐? 그거. 이런 거. 그거 아십니까? 편의동장님, 유럽! 와, 유럽. 40대기 전에 웬만하면 가고 싶은데. 삭발을 하라고 나한테? 삭발하면 멋있. 저긴 천해. 이봐, 이봐. 이님, 이봐, 이봐. 어디였어? 어? 이분, 팻닉을 달고, 어? 언니 삭발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이님이 이런 류의 이거 반응하지 말라고. 책임질 뻔했네. 저게 돌려가기, 돌려가기. 농담입니다. 트름요, 나와라. 그만. 이제. 아, 로티모 롤로님. 그대는 희생양이었어요. 그냥 장난이에요. 인지의 그림 그리실 계획은 없으신가? 아, 그거 어깨선 짧게 보이는 거? 여름에 한번 하려고요. 여름에 인지 하나 사가지고 어깨 좁아 보이는 그선 하나 그리려고. 어깨가 진짜 좁아 보이는지 안 좁아 보이는지 한번 보려고요. 진짜 추천한 거 맞아요? 진심? 진짜 맛집 가서 추천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웬만하면 들어드리는데 그거는 못 들어드리겠네요. 아, 뒤에 소파가 회색이니 회색으로 합시다. 맞네. 배경이 흰색이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데. 회색으로 해야겠네, 진짜. 그래야 회색으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어깨가 더 넓어 보이지 않을까? 회색 티 입고 이렇게 하면은 좁아 보이는 게 아니라 어깨가 직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쇼파까지? 더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똑똑해, 님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얼굴이 조망만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빨이 내가 말빨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더듬고 그그그 뭐시냐 그그그 뭐 이러는데 진심 나 이니 아까부터 계속 거들리네. 나 이니 계속 큐피 하나 드릴게요. 큐피 선물 하나 드릴게. 아, 아까부터 전이 계속 돌려가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네, 킵 하나 드릴게요. 뭔지 모르지만 좋아하실 듯. 그러니까 저렇게 신박하게 한번 까보라고요. 신박하게 까면 내가 재밌다니까. 신박하게 까면은 제가 킥비 드린다. 에이, 저렇게 하시면 정말 제가 킥비 드리기도 할 거예요.
얼마나 좋은 콘텐츠입니까? 서로 가기. 얼마나 굉장히 정성스럽게 까느냐. 얼마나 저를 정성스럽게 잘 까느냐. 장염 걸려서 시체처럼 누워 계세요? 어휴. 장염 걸려서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쵸? 머리가 괜찮다고. 난 오늘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시원하네도. 틀줄 알았는데 이게 나와버렸네. 틀줄 알았는데. 끄기. 끼. 눈썰 미면은 괜찮을 거, 나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만본 콘텐츠인데 어느 방에서 막 눈썹 밀고 막 이러는데? 응? 신박하잖아. 신박하잖아. 그건 누가 봐도, 응?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정말 신박하게 진짜 정성스럽게 까는 거. 정말 밀면은, 어? 괜찮을까? 이게 1%라도 있을 만한 거 있잖아요. 봐봐, 저님 딱 말하잖아. 눈썹은 아니죠. 딱 얘기했잖아. 봐봐, 눈썹은 아니죠. 너무 같다 이거지. 딱 적정선을 알기. 삭발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라는 게1% 정도 있을 때, 그럴 때 이게 돌려각인지 정말 진심인지 모를 때 그런 거. 그런 게 바로 신박한 거지. 넘나 대놓고 눈썹은 너무 멀리 갔어. 신박하게 까기 다시 돌아오세요. 아, 나 이거 또 얘기할 게 있다. 걔가 얘기하다 그런 보내려고 그러냐? 김새님은 다 아시죠? 김새님. 김새님이 여자분이세요. 그니까, 제 여기 거의 초반 매니저분. 지금도 매니저세요.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그분이 거제에 사셔가지고, 거제에 놀러 갔어요.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거제 놀러 갔는데, 처음에 만났을 땐안 그랬는데, 걔가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완전 이렇게 싹 이렇게 없는 거예요. 구레나루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좀 이렇게 약간 허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질문을 못 하겠는 거야. 아무튼 저희 집이랬는데 저희 방 부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저걸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근데 물어보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컴플렉스일 수도 있으니까 컴플렉스. 컴플렉스일 수 있어요. 여기가 머리숱이 빠졌다구나. 머리숱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얘가 어딘가 아파가지고 머리숱이 빠져서 여기가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컴플렉스. 그래서 물어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다잘 놀다가 얘가 모자를 벗었어. 모자를 벗었는데 이게 반사기 약간 이렇게 그래서 어머 너 머리를 밀어서 그런 거였어? 그럼요. 야, 너는 너 콤플렉 여기 구레나루가 없길래 네 머리에서 빠진 줄 알고 네 컴플렉스인 줄 알고 나 얘기도 못했다. 진짜 그날 빵 터졌죠. 뭐 그런 걸안 물어보냐고 물어보지. 아니 너 컴플렉스 있을 수도 있잖아. 빵 터져가지고 얘가 머리를 단발인데 여기를 좀 밀었었어요. 모자를 썼으니까 여기를 미룬 거야, 모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놀랬었죠. 얘가 어디 아팠었나? 그래서 물어보지 못했었지, 나는. 그런 갑자기 반사기 추억이 있네요. 이 얘기 왜 나지? 구레나루 탈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상황이든 생각을 하고 외모 지적은 좀 그렇잖아, 솔직히. 영어 닉네임 바꾸고 왔어요? 영어에서 닉네임 바꾸고 와서 안 바뀌셨는데, 영어님? 영어님 안 바뀌셨어요? 다시 바꾸고 오세요. 다시 바꾸고 오세요. 그래서 가끔씩 또 얘기하죠. 저는 구렛나루 뭐 얘기하면서 컴플렉스니까요, 언니. 얘기하죠. 아, 어쨌든 그렇고.
재밌네, 또 서니까. 아, 오늘 또밥 먹고서 털지 못해가지고, 그냥. 나 진짜 말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터는 거참 좋아해. 아이고. 아우, 살짝 밥이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뭐, 어쨌든 그렇고. 또,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또 에피소드가 나오죠. 해정이님으로 바꾸셨네. 다시 바꾸셨다. 화장실이요. 집에 들어와서 쉬 한번 하고 시작했죠. 아비우드미맘님. 아, 왜냐면은 그거 뭐더라? 멕시코 음식 보내주셨던 분이야. 한 번에 먹을 줄 몰랐다고요? 아니, 이거를 하나만 하기에도 좀 뭐하고 두 개만 해서 또 다른 거 시켜서 한꺼번에 또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것도 뭐하고 해가지고, 에이, 그냥 한 번에 다 해먹자.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했어요. 한 번에 다 했... 근데 하나는 뺐잖아, 솔직히. 그 무슨 콩 들어가야 되는 음식. 무슨 콩을 집어넣으려고요? 그래서 그건 뺐어요. 그건 뺐어. 콩 들어간 음식은 뺐어. 오늘은 제가 한 11시 반 정도 시작했죠? 좀 늦게 시작했어요. 아, 녹화를 아까 시작할걸. 처음부터. 아, 내가 이거 붙여서 하면은 또 이거 깨지는데. 응? 피부 관리는 따로 안 합니다. 8105님, 웬일 말씀하셨네? 30대 중반 남자 카톡 프로필 사진 혼자 책 보고 있는 남자 옆에는 고양이 한 마리 있는 그림이면 여친은 혼자 책 보고 있는 남자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그림. 뭔 소리예요? 이게 왜 여친이 있어요? 그게 왜 여친이 있는 사진이야? 남자가 책을 보고 있어. 근데 옆에는 고양이 그림이 하나 있어. 뭘 보고 여자친구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뭘 보고? 여자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손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고양이 여친? 아, 혹시 여자친구가 찍어주는 생각하시나? 너무 가신 것 같은데? 그냥 물어봐요. 그냥 물어봐! 뭐, 그런 걸 추리를 하고 있어, 소심하게. 여친 있어요? 물어봐요! 누가 찍어준 거예요? 물어봐요! 뭐 그런 거를 추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답답하네, 답답해! 저스트 애묘인 수도 있고, 고양이는 추천. 또뭐어뭐 이렇게 뭐 없어요? 뭐 얘기거리 또 없어요? 펜가에 먹방은 안 하세요. 하, 원래는 그때 저 케이크 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모시고 한번 한다고는 했는데 아 이게 상황이 계속 안돼 버리네. 솔직히 저만 마음 잡고 이제 좀 이렇게 빨리 성사해서 하면 되는데. 빨리 하려면 4월달 안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5월달에 그분이 강릉에 내려가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려면 야방이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가 너무 좁지 않아요? 3명이 앉기에는? 여기 한명 얼굴 가릴걸? 여기 한 명이 얼굴 가릴걸요? 그래서 아마 야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만약에 3명이서 하면. 햇님은 짝사랑 해본 적 있으세요? 당연하죠. 짝사랑은 필수 아닌가요? 어? 짝사랑 안 해본 사람도 있나? 짝사랑은 필수죠. 볼터치 나눕니다.
이님 미치겠네. 아까 또 이러시네, 또? 아, 진짜 소심하시는가 보다, 이님. 어디 갔어? 34, 35. 그분하고 모르시는 분이시구나. 나이도 모르시네, 아직? 나이도 정확히 모르시나 봐. 남자가 만약에 틈틈이 핸드폰 보거나 하는 거 보면 썸녀나 여친이랑 연락하는 걸까요? 게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게임하는 걸 수도 있어. 무슨 핸드폰 많이 만지작거린다고. 미애 맨날 나만 지면? 나만 만나면 맨날 컴퓨터 핸드폰 만지작거려요. 걔 애인 없어요. 걔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러고 놀아. 걔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이러고 있어요. 애인하고 하네요. 애인 없어요. 맨날 이러고 놀아요. 핸드폰 많이 본다고 애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형님, 지지 마. 아, 주석은 또 200개. 주도걸님의 우리 고민 상담 한번 들어봅시다. 고민 한번 얘기해봐요, 주도걸님. 200개 감사드립니다. 고민 좀 만들어주고 있어봐요. 음료수 좀 갖고 올게요. 어, 왜 있었어요? 안 자니? 응, 급 고민을 만들어 보아요. 빨리. 우리 컨텐츠야. 김밥 도시락 말할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요. 어떤 말? 미애가 얼마나 무서운 아이인 줄 알아요? 제가 방송을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다 보는 아이거든요? 제가 저안 봐요. 저 먹는 모습 안 봐요. 뭐 보는 줄 아세요? 님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방송 끝나고 전화가 와. 오늘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제가 꼰질러요, 나한테. 오늘 세상에 어떤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 알아봐. 소름 대박. 무서워. 무서워. 오늘 세상에 이동님이 나 비선실세로 이름 바꾸잖아. 블랙리스트를 적고 있어, 걔가. 세상에 그 새끼가 있잖아. 그런 말을 하더라. 얘 이름 원래 걱정 인형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이름을 가끔씩 바뀌는데 이 아이는 항상 저를 최고치에서 걱정을 해요. 최고치의 걱정.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뭘 올리려고 할 때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할때 항상 제가 미리 먼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나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괜찮을까? 그러면은 최고치의 걱정을 얘기해요.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선까지 걱정해야 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통과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통과하면은 별말은 안 나와. 항상 보면 이 아이가 걱정하는 선까지는 항상 뭐 일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 밑에까지만 터졌지. 그래서 이 아이의 원래 이름은 걱정 인형이었어요. 걱정 인형이었는데 오늘 또 바꿨어. 비선 실세로. 비선실세로 바꿨어요. 항상 이렇게 결제를 맡아요, 이 아이에게. 호두 까기 햇님. 까기? 까기? 햇님 한 개도 감사드립니다. 님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무서우신 분. 에고. 여러분들은 5년 반 정도 사귄 애인 있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5년 동안 맞춰서 살기,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도 힘들지만 사귀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5년 동안? 되게 배려심이 있는가 보다.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약간? 탄핵해야 되나? 우리 위에. 아우, 짱이니 괜찮아요. 오늘 많이 받았어, 나. 오늘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많이 받았어. 5년 사귄 거면 진짜 가족 같겠다. 그런 느낌? 여탕입니다, 여기 왕자님. 여기는 여탕이에요. 99.9% 여자분이세요. 얼굴 못 받으셨어, 하는 분이? 9년 사귀고 헤어져서 오래 사귀다. 그쵸. 결혼과 연애는 다르니까. 고민이 있어요. 유부남이에요. 저보다 6살이 어려요. 근데요, 내가 나이를 속였어요.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닌데, 나이가 내가 더 많아서 속여서 마음이 아파요. 유부남이에요? 뭔 소리야? 유부남을 사귀고 있다는 건 아니겠죠? 저보다 6살이 어려요. 지금 유부남을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비만직님 한개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유부남을 사귄다고? 그물은 아니죠? 유부남인데 지금 6살이 어린 유부남을 사귀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뜻을 모르겠네. 답이 없으시네? 유부남이라고 욕하려면 욕하면은 쌍욕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디 그 고민이라고 갖고 와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딴 고민은 어떻게 여기서 고민을 얘기하고 있어 내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거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건가? 너무 반응됐나? 이것도? 어쨌든 유부남 사귀는 쌍욕 한번 해도 되나 모르겠네. 유부남은 안 돼. 유부남, 유부녀는 건드리는 거 아니고 유부남을 건드렸는데 만났다. 그 남자가 자기를 본인을 좋아해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남자 이혼 절대 안 해. 그냥 당신을 가지고 놀고 있을 뿐이에요. 절대 이혼 안 합니다. 그런 남자. 아,
정신하고 와. 빨리 먹어요? 저는 오늘 천천히 먹는데. 21세부터 4년째 연연 중인데, 친구들이 나이 돌인데, 다른 사람 만나봐야 되지 않냐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 친구입니까? 진짜, 씨. 답 없는 사람들 많네요. 4년째 사귀고 있으면, 아휴, 진짜 대단하다. 어? 이쁜 사람, 멋진 사람 계속 하고 있네. 그렇게 하지 말래야지. 무슨 다른 사람 바람피라는 거야, 지금?